자, 위즈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떻게 오셨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미주알 고전.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예고도 없이 그냥 해가지고 지금 제작진이 이렇게 쓰리샷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어쨌든 네. 두 분 너무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그건 어떻게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네, 별일 없었고 한 두 달 만입니까? 혹시? 그렇죠. 거의 네. 두 달 만이고 두 분은 계속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네. 방송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네, 뉴욕의 느낌이 네, 괜찮나요? 좋았고요. 사실 네. 이제 오늘 그 여도원 앵커를 보니까 네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화사한 분이었나. 네네. 네, 네. 네. 굉장히 화사한 분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장우석 본부장님이 벌써 50만 뷰가 넘어 그런 영상의 주인공이라서 네네. 어떻게 사인이라도 좀 받아둬야 되지 그러면.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뭐 살짝 들기도 해요. 네, 이제 그만큼 그 했던 진행하신 분의 인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분, 뭐 네, 그분의 슈카. 네, 슈카의 인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하세요. 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슈카님께. 그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0만 한번 가보는 걸로. 아, 네. 반대로 저희 쪽에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미주알 고주알 팀과 함께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네. 어떻게 그 임해 하현 지연 하현으로 딱 한번 불러서 모셔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장 본부장님 책임지세요. 네, 제가 불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방간 슈카님이 키움 스튜디오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 보니까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3대 주수가 흔히 얘기해서 혼조권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미국 주식은 S&P500을 따르기 때문에 네. 3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올라봤자 0.1% 올라가니까 오른 건 별로 없었죠. 다만 장중에는 S&P 나스닥이 거의 최고가에 근접했다가 약간 지금 모자라는 그 정도 분위기였고요. 네. 나스닥은 막판에 쭉 불러내리면서 그렇지만 0.02% 내렸으니까 그냥 전부 다 보합시장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네. 상품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핫한 게 원유 시장입니다. 에너지 시장인데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편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 여름에 소위 드라이빙 시즌, 휴가 시즌이 기대가 된다는 물론 너무 성급한 것 같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유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벌써 올 여름에 65달러 간다 얘기하는데 네. 65달러는 제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는 좀 살아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이 보시면 섹터별로 보면 이런 날 전체 혼조 시장 돼서 에너지 섹터가 4%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냥 정주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관련된 것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 큰 틀에서의 흐름이 되겠고요. 역시 섹터로 보면 역시 구글 형님이 한 방에 보여줬잖아요. 한 방에 7% 넘는 네. 2070달러 뭐 이 정도 가면서요. 오늘 에너지 섹터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43% 올라가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두 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유가의 움직임이 지금 55달러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던 그런 유가의 움직임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1년 사이에 이렇게 관련해서 원유 시장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싶지만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상승을 할 때 또 하락을 할 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거래일 동안 반등의 배경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어제 같은 네네. 경우에도 소폭 하락을 했고 혼조를 보였지만 그동안의 상승에서 완전히 돌아선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배경이 뭐였을까요? 한 서너 가지 이유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국매도 주식들에 대한 공략이 1달러 되는 분위기죠. 물론 어제 오늘 새벽에도 주가는 상당히 좀 올랐어요. 네. 나름 그동안 70% 떨어진 것들이 뭐 50% 올라가고 그랬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지난주 대비는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안정된 흐름 보였다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하원의 지도자들 엊그저께 백악관에서 만나서 미팅하면서 건설적인 얘기했는데 아직 합의는 안 됐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회가 새로 뽑히면 이제 누가 뭐 법사위원장 갔냐, 뭐 위원장 뭐 이런 거 엄청 싸우잖아요. 미국 이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 3주 때 지금 안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오늘 완전히 그 결론이 다 났습니다. 깨끗이 정리가 되면서 위원장은 전부 다. 그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그러겠던 전부 다 민주당이 다 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장을 갖고 있고 네. 그 위원회별로 의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논란이 좀 있고 이것 때문에 막판에 주가 약간 대밀렸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버니 샌더스 아시잖아요. 네네. 버니 네. 샌더스는 요새 유명하시잖아요. 아 이번에는 그 미국 예, 그 편안한 그런 옷 옷차림으로 그렇죠, 그렇죠. 난리가 났잖아요. 네. 다른 분들 양복했고 상당히 추운 날 했는데 이분은 네. 이게 딱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아 이게 거의 약간 자는 분위기. 유명해지셨어요. 예, 엄청 떴는데 이분의 워낙 성향은 상당히 개혁적 인물, 세금 강화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건요. 아 민영화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다 나라에서 해야 되고 이런 거고 약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거거든요. 항상 이분이 얘기할 때마다 헬스케어는 약간 낙제였어요. 네. 오늘 헬스케어가 약간 떨어졌거든요. 이게 있겠고요. 또 하나 부분은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세금 올려야죠. 그쵸. 그러니까 부자한테 세금 더 받고 그리고 그 법인세 내렸던 건 발이 올려야 되는데 네. 이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위원회가 잘 센지 모르지만 항상 뉴스는 법사위원장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은 누가 뭐래도 예산위원장입니다. 예산위원장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약간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짜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나라가 기재부라 그래요. 네, 거기서 만들어 갖고 국회로 가면 국회에서는 그걸 깎는 정도 역할을 합니다. 깎고 조금만 조정하는 거죠. 너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라 그러면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각 행정부의 부처든 예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100%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위원장이 가장 막강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버니 샌더스 됐다는 것은 엄청 개혁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세금의 인상 이런 것들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안 좋은 얘기만 했고요. 좋은 얘기 해야 되면 적극적인 부양책을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400달러 추가해갖고 두 당 2,000달러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단합니다. 이거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호재 악재가 약간 엇갈려 있는 그런 거. 오늘 하여튼 가장 중요한 뉴스는 버니 샌더스가 예산이 연장됐다는 게 가장 핫한 뉴스가 되겠고요. 네.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4분기 오늘 그 미국 기준 수요일 오전까지요. 45%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무려 83%가 기대 이상. 그리고 평균이 18.5%를 상회했는데 이런 수치를 그대로 남은 55%를 계산하면 지금 4분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납니다. 이익 전망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어닝 리세션이 끝나간다. 그리고 마침 또 1분기죠. 1분기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속도가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참 미국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잖아요. 24배, 25배 최고인데 이익 전망이 빠른 속도 올라가면 25배가 23배, 22배로 줄어들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플러스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의 배경을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셨던 분들이 조정 때문에 좀 겁을 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팩트로만 본다면 여러 가지 기대할 부분들은 여전히 있고 또 실적 부분을 본다면 4분기 기대감에 올랐던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게 1분기에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배경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 좀 확인해 보자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지금 보니까 기존 전망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늘어났네요. 민간 일자리가 ADP 민간 일자리가 중요한 거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날 저녁 때 발표되는 소위 고용 보고서에 항상 선행 지표거든요. 네. 한 이틀 전에 나오는데 이게 오늘 진짜 깜짝이 났습니다. 네. 17만 4천 건의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나왔는데요. 월가의 전망을 3배를 상 올렸거든요. 특히 이제 유통시장과 건설 쪽에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 자체는 좀 호재로 인식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금요일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좀 살아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특징적인 종목 저희가 앞서서 알파벳의 주가의 상승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가 2월 3일에 대거 지금 엄청나게 발표가 많이 됐는데 네. 지금 목표 주가 가운데 3,000달러를 제시한 증권사도 있다고요? 네.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네.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제가 저희 방송할 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포함한 유튜브 광고 시장 그리고 검색 시장 이게 전부 다 모바일 쪽인데요. 이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 광고가 늘어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여전히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이 좀 회복되고 그럼 광고라면 여러분들 광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요. 네. 지상파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신문에 하겠습니까? 잡지 하겠습니까? 주간지? 요즘 주간지 누가 봅니까? 솔직히요. 광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유튜브나 이게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쪽이 지금 커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월이 언제부터 되냐면 구글 포토에 무제한으로 지금 업로드 되는 거 알아주잖아요. 그거 아세요?
몰라요. 구글 포토 쓰세요? 안 써요. 구글 포토 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돈 주고 쓰는 거죠. 쓰죠. 유료잖아요. 지금까지 무료인데 무료로 무제한으로 다 받아줬거든요. 네. 원본 그대로. 근데 지금 그거가 이제 돈을 낸다는 거죠. 돈을 내야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네이버, 앞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 돈을 내든지 여러분들이 네. 아니면 애플에 돈을 내든지 네. 구글에 내든지 돈을 낼 사람이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주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마침 이걸 갖고 저희가 유튜브가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름 됐잖아요. 본부장님 저희 1월 달에 저희 그 강의한 거 네. 그때 저희 키움증권에서 하는 월간 세미나의 제목이 세뱃 돈으로 살만한 주식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예. 저희가 구글 얘기했어요. 네. 그때도. 근데 구글이 이제 비싸니까 대신에 그런 ETF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여튼 그래서 구글인데 오늘 목표 주가 줄 웬만한 데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습니다. 네. 매수 주간 다 올 매수 주간인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그 서스키아나의 샤이안 패트리안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 여기 지금 유튜브 여기 우리 이 창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3천 불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어저께요 저희 자체적으로 본부장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내기를 했어요 저희가 어떤 얘기? 본부장님 목표 주가 얼마까지 갈 거야 했더니 본부장이 2,500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 삼아서 2,500 받고 50달러 더 쏘겠습니다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2,500 얘기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처음에 확인하고 아 제가 이겼다고 막 신났어요. 그래서 아, 본부장님한테 점심 얻어 먹겠다 그랬는데 골드만삭스가 2,550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브레이킹 뉴스가 딱 뜨는 거예요. 이 친구가 3,000달러 얘기합니다. 3,000달러. 이 친구가 누굽니까? 여긴 안 나와요. 근데 네. 서스키아나의 네. 샤이안 파티라는 분이 3,000달러를 찍었어요. 이유가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검색과 유튜브 광고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진다. 저는 거기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네. 3년 전만 유튜브 수익이 거의 미미했어요. 네. 근데 지금 매출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화로. 7조 원이면 지금 키움에 있는 채널K도 지금 50만이요? 네. 증가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의 100만 유튜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번다 그러면 당연히 유튜버가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조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네. 예전에는 뭐 10분 이상의 영상의 경우에만 중간 광고가 됐었는데 이제는 8분 미만에도 예, 중간 맞습니다. 광고 다 맞습니다. 붙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 광고가 예. 엄청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유튜브 얼마 전에 발표한 거 이제 그런 거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모두 광고로 붙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큰 흐름이 있어 보이게. 그래서 알파벳을 말씀드렸고요. 네. 아마존. 야, 서스키아나의 바로 이분 샤이안 파트님이 한 건 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높게 올리는 거죠? 이 서스키아나 이 여기 이분은요? 이분이 또 성적도 좋은 사람입니다. 7,300여 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월가에서 이분이 한 130등 하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능력도 좋고 네. 이분이 인터넷 담당자예요, 애널리스트. 예전에 웰스파고에 있다가 2015년부터인가 제가 알기엔 서스키아나 분인데 아 이분 또 아마존이 다 4,000달러 넘는 건 지금 일상이거든요. 평균이 4,000달러 육박하고 오늘도 4,200, 4,400, 4,000 다 나와 있는데 네. 4,500이 가장 높은 골드만삭스가 4,50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쓰면서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탑이라 그랬는데 한 방에 눌렀습니다. 서스키아나가 5,200불. 네. 이분의 시장은 또 이겁니다. 세 가지의 시장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커머스. 이커머스 압도하고 있죠. 세상 1위. 미국 전체 이커머스의 48%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클라우드. 지금 1위죠. 그리고 바로 1위 했던 분이 어저께 후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그렇죠. 예. 앤디 제시. 앤디 제시 형님이 예. 다시 클라우드 쪽 하면서 지금 1등 그 CEO가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광고 시장입니다. 네. 광고 시장은 아쉽게도 1등이 아니라 지금 3위예요. 구글이 1등, 페이스북이 2등은 3위가 아마존인데 2위랑 3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 4년 안에 아마존이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튼 이 세 개 가장 핫하단 분야에 완전한 지금 거인이다 얘가. 그래서 이거 5,000달러 당연히 간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국지간 두 종목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앞서서 시장이 4분기에 오른 상황 그리고 1분기 초에 1월 초에 좀 상승하다가 조정을 보였지만 앞으로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미국 주식은 이익의 변수다라고 했는데 이익과 함께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익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오늘 많은 분들 보시는 분들이 그냥 캡처를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캡처하세요, 여러분. 캡처 뜨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그 책상 앞에 좀 네. 써붙이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위에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니면 너무 올라서 불안하다 이런 분들 얘기 듣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주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단기간에 보면 5% 10%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혹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거나 친구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 그림 한 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1990년대 말 이후에요. 지금까지 딱 오늘 현재까지 해서 2021년에 딱 여운을 둔 그림인데요. 네. 이까지의 그림인데요. 뭐냐면 진한 거 있죠. 파란색 진한 거는 S&P500의 지수의 그냥 오늘까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래를 보이는 파란색 있죠. 연한 파란색. 연한 파란색.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핑크색은 리세션식입니다. 리세션식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큰 의미 안 두셔도 되겠고요. 빨간색은 그럼 예상치인가요? 아, 정확하신데요. 파란색, 흐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현된 액추얼 주당 이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런 게 조차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잘. 과거 건 있지만 미래 건 없는데요. 여튼 존재 이 과거의 흐린색에 파란색, 하늘색은 실현된 이익이기 때문에 거의 방향성이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떨어진 거 있고 딱 그렇죠. 작년에도 주가보다는 이익이 훨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홍색은 전망치거든요. 컨센서스가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급격히 올라가면서 흔히 얘기해서 벌어졌던 소위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빨간색이 여기 끝에 차트 끝에 보이는 요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간색이 2021년의 전망치의 컨센서스죠.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려져 있지 않죠. 나머지 반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오늘 현재까지 그림은 나머지 그래프는 안 그려져 있지만 과거의 그림을 보면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물론 기울기는 다를 수 있고 네. 마디마디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방향은 항상 요 기름을 기억하시고 책상 앞에 진짜 써붙이시고 요거를 딱 핸드폰에 캡처해 두셨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정말 호랑이가 보다 잡아간다 얘기 그런 정말 예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미국 시장이 너무 버블 아니냐. 에 뭐 그럼 그림은 나는데. 그냥 슬쩍 하나 보여주시고 대화를 끊는 게 창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익이 증명하는 그런 상승이다라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반증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하면은 사실 지난 연말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굵직한 기업들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어요.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경고했지만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럼 작년보다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아 제 핸드폰이 없어요. 혹시 네. 휴대폰 갖고 계시죠? 안 갖고 왔어요. 아 휴대폰 안에 네. 보통 200개 반대 칩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근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좀 바꾸고 싶은 분들 네.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왠지 속도가 느려 보이고 해서 바꾸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저희 가족이 이제 캐나다 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두 대를 더 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두 번은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거든요. 아. 예전에 이제 내가 노트북이 없으면 엄마 걸 썼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쵸? 본인께 필요한 거죠. 근데 본인 거 필요할 때 중고를 안 사거든요, 이 친구들이. 보통 새 걸 사거나 또 속도가 네. 빠른 걸 사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똑같이 반도체가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코로나19가 나와주면서 다시 아마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반도체 시장은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건데 네. 마침 코로나는 약간의 그런 약간 역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그런 기계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판매했다는 게 일단 보여지는 편인데요. 네. 딱 보시게 되면 현재 반도체 시장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글로벌 시장이 무려 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미국은 무려 그 3배인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봐야 된다. 실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1년 동안에 60%가 올라왔습니다. 네. 지수가. 그러면 이제 거기 속해 있는 종목들은 뭐 어떤 거 2배 가기도 하고 3배 가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평균 60%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뭐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얘기도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사실 이거보다 수십 배 더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엄청 많이 들어갈 들어가겠죠. 예정이잖아요. 엄청 들어가겠죠. 엄청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디였습니까? GM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손 잡았었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GM 같은 경우가 예. 마이크로소프트랑 예. 손을 잡은 거 있었고 예. 어저께 이제 포드가 또 구글이랑 손 잡고 뭐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 같이 하는데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바로 말씀하신 거가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앞서 본부장님이 두 대로 더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샀어요.
결국 노트북. 사셨어요. 네. 노트북. 휴대전화는 결국? 아직 안 샀어요. 좋은 거 사셨죠? 노트북은 그냥 삼성 거 샀어요. 이렇게 막 접히더라고요. 태블릿 PC처럼. 어, 비싼 건데 그럼? 네, 막 좀 비싼 건데. 비싼 건데. 네, 비싼 건데. 한 140, 50 이 정도 주고 사셨어요. 네. 그 정도 사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재택 근무 때문에 좀 샀을 것 같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재택 근무뿐만 아니라 재택 수업이 컸다는 겁니다. 재택 수업. 재택 수업도 끊고 올해 내내 올해 올 뭐 봄학기까지 계속해서 재택하고 많이 늘어다 보니까 네. 이제 딱 쉽게 이어져. 초등학생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 하나씩 필요해요. 그래도 사줘야죠,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필요한 거 되겠고. 그러다 보니 기업뿐만 아니면 학교면 학교. 그리고 학교는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생전 안 쓰던 줌도 쓰셨고 그러다 보니 카메라 있죠. 노트북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화질이 떨어지니까 다들 로지텍 쓰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로지텍 쓰고 하다 보면 음질이 떨어지니까 마이크도 좋은 거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카메라도 좋은 거 사게 돼. 그게 다 모아져 있는 맞아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교과서가 요즘 없는 학교가 많거든요. 네. 교과서 대신 그냥 아이패드를 나눠주거든요. 테이블릿으로. 네, 그런 거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IT 관련 소비가 급성장한 것이 작년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사실 앞서서 우리 장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업은 뭐 두 배가 오르고 어떤 기업은 뭐 더 오르거나 덜 오르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게 종목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산업이 전체 좋을 때 종목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약간 시장이 뒤처질 수도 또 운이 좋아서 아웃퍼폼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또 ETF로 투자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한 ETF 한 끼를 볼까요? 예, SOXX가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ETF인데요. 속스. 예, 속스라고 있습니까? 네. 속스.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그 들었는데 속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에 한 6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여기서 뭘 찍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재미봤을 거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TSMC가 그쵸. 좀 좋았어요. 대한반도체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만약에 인텔을 골랐다고 그러면 약간 좀 괴로우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뭘 골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속스라는 ETF 사시게 되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속해 있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엔비디아가 네. 다섯 번째 랭크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쭉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러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반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이것만 가져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1년 동안에 약 6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속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비교를 좀 해보죠. S&P 500 지수와 속스 ETF 얼마나 좀 수익률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극단적이죠. 예, 너무나 비교 안 되는 편인데 네. 시장 대비 거의 뭐 2019년도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2020년은 거의 3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60% 대 29%, 51% 대 16%,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6.83% 대 1.97%로 거의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점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ETF 투자하면 돈이 안 된다. 이거 무거워 돈 벌겠냐. 근데 실제 반도체 ETF는 상당히 좀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 충분히 개별 종목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비슷한 형제가 많은데 속스하고 비슷한 게 SMH까지 있으니까 네. 그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스와 더불어서 또 SMH라는 ETF까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속스를 검색해보시면 관련해서 어디가 또 운용사인지 또 관련한 보수, 또 주가의 움직임, 또 어떤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고요. 근데 이게 네. 그 반도체가 약간의 그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 약간의 이게 개념이 경기가 안 좋은데 반도체가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의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컴퓨터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 맞물리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올해는 반도체 ETF든 뭐가 가져가지 않으면 상당히 소외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쓰이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도체가 쓰이는 영역들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그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여기에는 반도체가 몇 개가 들어갔을까만 생각하셔도 관련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경제지표나 실적 발표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을 어제는 ADP 민간 고용지표가 깜짝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 흐름을 이어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짝 70만 건대까지 가자.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대하지 말까요? 아, 이게 제가 이제 60만 건을 매번 이 신규 실업수당 매번 얘기했는데 틀렸는데요. 네. 아,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내려갔나요? 70만 건 후반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유 재고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최근에 원유가 상당히 올라가는 폭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중요 기업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이 나오는데요. 핀터레스트, 스냅 같은 기업이 나오는데 네. 10대들 좋아하는 기업, 펠로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머크 같은 기업들은 뭐 워낙에 실적에 대한 뭐 기저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크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핀터레스트하고 스냅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미주미 통해서도 이 두 종목을 네,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고 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적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발표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핀터레스트가 어저께 그 앵커께서도 네. 쓰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5%니까 오늘 급등하면서 아, 수상 최고로 날아. 어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돈이 쓴다.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한국에서 여돈이 쓴다. 어 무섭습니다. 예, 네. 다이애나 여가 쓴다. 예, 영어 이름이 다이애나거든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죠. 뭐 제가 쓴다고 올라가겠어요. 네. 미천하게 저는 뭐 하루에 하나 정도만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고 더 네. 진짜 신기해요. 근데 저는 정말 쇼피파이와 핀터레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해외로 물건을 팔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네, 직접 때문에 경험자니까. 직접 경험을 하고 네. 있어서 진짜 신기하고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보다 핀터레스트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 응집해서 보여주거든요. 그게 정말 신기하다라는 점 여러분도 써보세요.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 관계자 아니고요. 예,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7일간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입할 네. 수 있는 건지 소개해 주세요. 이제 방송이 끝나면 아, 우리 이한 교수하고 장호석 본부장을 더 만나고 싶은데 네. 아쉽다는 분들이 그쵸. 한두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 많아요. 한두 많아요. 분. 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저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네, 언제나.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를 7일 동안 무료 체험하는 기간을 드리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 영상도 있지만 이걸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 네. 그 MTS 안에 들어가시면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그 프리미엄 메뉴를 클릭하시면 미주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면 7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죠. 제 얼굴도 보이고 네네. 우리 교수님 얼굴도 보이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일반적으로 뭐 주식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영상으로 보는 것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또 심지어 유료 영상입니다. 네네. 여러분들한테 드릴 영상이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좀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여기서 그 2월 15일 날까지 수강할 수 있는 게 25분 만에 끝나는 미국 기업 분석법인데요. 장수 본부장님이 강의해 주신 건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기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네. 이게 한국 기업도 어렵지만 미국 기업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25분만 투자하시면 감이 딱 잡힌다 보시겠고요. 2021년을 지배할 기술 트렌드 3개는 세상의 기술적인 어떤 큰 변화에 나온 거로 저희가 2시간짜리 강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 거는 25분, 오른쪽 거 중간 거는 2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을 보고 나서 후회한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커피라도 쏘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후회해야 된다. 2시간이 시간이 아깝다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유료 강의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사용기간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줌도 한번 써주세요. 제가 아까 핀터레스트 얘기해서 줌은 쭉 쓰고 있어요. 예, 쭉 쓰고 있는데 줌에서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 많이 써서 그런 어쨌든 미주미 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좀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저희가 아마존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존 관련해서도 미주미 초이스의 아마존 검색하면 이 네. 화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볼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AS 해드리는데요. 이번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저희도 같이 올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올려봤자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올렸어요. 중요한 얼마나 올라가. 올리신 거예요? 예, 3,900에 4,600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게 높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아, 더 높은 분이 나와갖고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실적이 좋아졌으니 내가 더 가져가야겠구나 해서 조금 더 장기적 보유하라는 조언이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책임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는 MTS 다운 받으시면 더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자리 시간 오랜만에 두 분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서 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일도 두 분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USS탁의 이항현 교수, 장호석 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